또 우리 좀 심각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또 하나 있어요. 또 심각해요. 아니, 이제 분단이 돼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안전해요. 왜냐, 유엔 초등도 있지만 사실은 총기들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이렇게 적과적이 하면 그런 게 아니라 남과 북을 갖다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차량을 갖다가 키프로스 차량을 단 차량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우리 고객분 중한분 아시죠? 북 키프로스 갔다가, 네. 그죠? 한분 근데 그러셨죠? 저희도 잘못하면은 터키 항공을 타게 되면은 북 키프로스로 가요. 거기 가면은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많이 갔던 게 이제 아에로플로트 한 다음에 네. 러시아로 갔다가 러시아 모스크바로 갔다가 또 하나는 이제 두바이로서 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항공이 남쪽으로 오게 되는데 일단 안전해요. 그래서 안전하고 유엔하고 있고 특별하게 걱정할 것도 없고 서로가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서로 교류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왔다가 뭐 허가받고도 없어요. 그냥 검문 받는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것으로 이제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요즘 이제 천연 자원이 이제 천연 가스 개발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치안적으로 위험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이랑 북한을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사이프러스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남북한에 비해서 자유로운 통행은 가능한데 이제 주의할 점은 딱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통과 지점을 할때 방문을 해야 되고요. 지나갈 때 반드시 그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돼요. 거기 그 통행할 때는 그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앤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를 탈때 이거 진짜 팁이에요. 저도 경험한 건데 터키 공항에서 우리 북키프로스는 가능한데 남키프로스는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시면 남키프로스에 그게 없어요. 발권을 못 해요. 여권 티켓을 그 비행기 티켓을. 그래서 반드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 그 북한이랑 한국처럼 교류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예. 키프로스는 천연가스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예. 맞아요.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개발돼갖고 원래 돈 되는 거 되면은 서로 다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게 한 매장량이 키프로스가 향후 200년 동안 먹고 살 만큼의 있는 35조 뭐 규모라고 경제적 가치로 하더라고요. 따지면 한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터키도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조약에 의해서 하였을 때 2011년도부터 하면서 우리가 할 때는 터키 석유공사에서 시추할 권리가 있다고 해갖고 와갖고 시추선도 보내고 있긴 있어요. 향후에 나중에 유리한 고지 차지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요즘 키프로스가 관광지로 되게 유명하고 유럽에서는 유로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문 수가 늘었다고 저희 해요. 나라에서도 요즘은 배낭여행하면서 또 따로 이제 많이 가시더라고요. 꽤 유명해졌어요. 네. 그리스 경유해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못 가봤어요. 그게 보면은 그 라르나카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니스 해변, 니스 비치라고. 니스비치. 거기를 한번 가고 싶은데 거기를 못 가봤어요. 네, 오늘 키프로스에 대해서 여러 얘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뭐 모자르죠. 우리 키프로스 에피소드 하려면 정말 되게 그렇죠. 많은 대화를 필요한데, 제가 기억 지금 잠깐 해보면 작년에 우리 마지막에 갔다 왔는데 그들의 정서가 한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인들. 그래서 국제공항에서 우리를 그 배웅해줄 때 떠날 때 굉장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 섭한 마음? 굉장히 제가 조금 이렇게 감동받았어요, 그들한테. 그래서 키프로스 사람들도 한국인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술만 먹을 땐다 단체예요. 아, 보고 싶네요, 우리 키프로스 우리 친구들, 그죠? 네, 이것으로 오늘 키프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앤디님하고 실제로 우리 케이스 경험이 있거든요. 키프로스 영주권 또 시민권에 대해서, 빠른 시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요즘 뭐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키프로스는 상속세, 증여세가 없는 국가, 또 법인세도 유로존에서는 가장 법인세가 아주 싼 편이죠. 저렴한 세율이.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키프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